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생기는 10가지 현상. 물을 충분하게 마시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불균형해지고 다른 건강 문제가 생긴다.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 물은 뇌, 간, 심장 같은 신체 장기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서 뼈와 세포 사이 공간을 채우는 액체이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건강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물을 충분하게 마시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피부, 신체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 1. 피부 건조. 수분 크림을 챙겨 바르고 다른 자연 치유법을 따라하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 피부 탄력 정도는 수분량에 달려 있다. 물을 충분하게 마시지 않으면 피부 탄력도 떨어진다. 피부가 건조한 상태인지 탈수된 상태인지 확인해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해보자. 피부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른 다음 피부가 평소처럼 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자.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면 평소처럼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게 아닌 경우는 바로 원래대로 회복된다. 피부 온도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다. 특히 얼굴 수분 상태를 확인해보자. 우리 몸은 적정한 수준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한다. 피부가 평소보다 더 뜨겁다면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는 뜻이다. 2. 변비. 변비가 있으면 장 운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 변비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물을 너무 적게 마신 것이다. 장에서 대변을 만들 때 대장은 노폐물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제거한다. 이 과정에서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복통이 생길 수도 있다. 문제는 변비는 체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이다. 체질은 단단하고 건조한 대변을 제거하기 위해 장에서 노력한 것의 결과이다. 3. 근육 경련. 보통 근육 경련은 신체적인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체내의 수분이 부족해진 상황과도 관련된다. 체내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전해질과 미네랄 공급 상태가 불균형해진다. 전해질과 미네랄은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성분들이다. 운동을 하거나 몸을 많이 움직일 때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
땀으로 물과 미네랄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시 채우는 것이다. 4. 만성 피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은 만성 피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는 세포 활동 속도를 늦추고 에너지를 적게 생성한다. 물을 충분하게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피곤해지고 졸려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면 이런 증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또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방법도 있다. 수박이나 감귤류 과일에는 비타민, 당분도 함유되어 있어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5. 입이 마르는 것. 입이 마르는 것 같은 구강 문제는 구강 위생 상태와 음식물의 소화와 관련되어 있다. 입이 마를 때에는 바로 그 즉시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다. 구강 건조증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입 안이 건조하고 끈적거리는 느낌. 침이 탁해지는 증상. 입이나 혀가 아프거나 따가운 느낌. 입술이나 입가가 갈라지는 증상. 혀가 거칠어지고 건조해지는 증상.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거나 맛을 느끼기 어려워짐. 6. 편두통. 대부분의 경우 편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이다. 물을 충분하게 마시지 않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두통이 심하게 생기는 것이다. 탈수 현상은 더운 여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물을 충분하게 마시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편두통이 덜해질 것이다. 7. 고혈압. 물을 충분하게 마시지 않으면 원래는 가득 차 있어야 하는 혈관 속의 혈액량도 감소한다. 신체 장기의 탈수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체는 히스타민 호르몬을 분비한다. 히스타민은 동맥과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는 혈압을 증가시킨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체내의 독소나 다른 해로운 성분이 쌓이는 양도 감소시킬 수 있다. 몸에 독소 등의 해로운 물질이 많이 쌓이면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 8. 신장 관련 문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신장은 독소, 요소,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신장이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신장 결석 같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대사 균형이 도움된다. 또 여러 가지 질병, 만성 질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된다. 9. 체중 증가. 우리는 가끔 목마른 것과 배가 고픈 것을 혼동한다. 그래서 몸에서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점이다.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도 가속화되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대부분의 다이어트 방법에는 물을 여러 잔 마시는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감미료나 단 것을 넣지 않은 맹물을 마셔야 한다. 10. 관절통. 관절통을 산발적으로 느낀 적 있다면 물을 충분하게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관절의 마찰을 제한해주는 연골의 70%는 수분이다. 물을 충분하게 마셔야 연골은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 연골은 뼈가 서로 닿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은 연령, 신체 활동 정도, 날씨,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 다르다. 하지만 신체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